맛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아침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여기 코비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토론토에서 가장 맛있는 닭갈비집입니다. 한번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네, 미남이시죠. 네. 얼굴에 한번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닭갈비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많이 해요. 그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우동사리 딱 넣어가지고. 아니죠, 마지막 볶음밥이죠. 볶음밥이 왜 그래요? 아니 닭갈비에 우동 아니야? 아니죠 형, 저희 고향은 닭갈비에 무조건 볶음밥이라니까. 너 나랑 고향이 똑같잖아. 춘천에서 딱 주는 게 볶음밥 먹었던 것 같아. 볶음밥이요? 응. 저는 이제 사실 고향이 군산이긴 한데 캐나다에 오래 살아서 캐나다 스타일이 또 저는 네. 4년밖에 안 돼요. 4년? 너는 그래서 모르니까. 여기 지금 한국이가 캐나다야. 캐나다에 왔으면 캐나다의 법을 따라야지. 캐나다에서 우동 스타일이에요? 캐나다는 우동이라니까. 확실해요? 그래. 아니면 형 지금 군산 졸업. 아니면 군산을 졸업한 지 오래됐어. 아니면 오케이. 아니면 사장님 물어봐서 볶음밥을 하시면 딱밤 진사람. 진사람. 오케이 콜. 오케이 오케이 딱 오케이. 볶음밥 이렇게 때려도 돼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 지금 어디 나랑 수갑 타고 나면 지금 쌓인 게 많아 지금. 맞네 맞네 맞네. 질문. 어 사장님 원래 닭갈비를 먹고 나면은요 마지막에 남는 거를 볶음밥을 먹어야지. 볶음밥을. 이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카메라 꺼. 카메라 꺼. 장난 아닌데? 와 비주얼 진짜. 와 박수! 제가 여기 이거 자주 먹어봤는데요. 맵기의 태벌. 강도는 어. 혹시 어느 정도? 별로 안 매워요. 달콤 아. 매콤한 그런 느낌. 달콤 매콤해요. 네. 와 진짜. 이렇게 이러다가 이렇게 마셔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은 뭐 제가 허락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비벼드릴게요. 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직 아직. 그 치즈를. 아, 진짜 맛있다. 아. 찌개 맛있어? 어 기가 막혀. 치즈 닭갈비. 사장님 진짜 맛있습니다. 아, 아, 아 이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70년 전통의 소스 장난해. 여기 솔직히 현지인 입맛에 딱 맞춰서 현지인 특화된 음식이다. 그렇지. 약간 좀 더 담백하고 그치? 고기도 더 두툼해요. 어 두툼하고 양이 많아 일단. 쫄깃쫄깃해요. 식감이 진짜 좋네요. 자, 닭갈비 하나, 고추 하나, 김치 하나, 마늘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다, 진짜. 그치? 못 먹은 줄 알겠어, 누가 보면. 야. 대박. 아, 어때? 맛있지? 마지막은 피날레네, 형. 우동이 아니라 볶음밥이에요. 아, 그럼. 네. 인정하는 거죠? 아.
오늘은 인정해주세요. 이제 고기도 구울까? 마무리로? 좋죠. 맛있을 것 같아. 삼겹살 마무리.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금년에 31이에요. 한국 나이.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어. 일과 사랑하고 있어요. 워커홀릭. 네. 워커홀릭. 신발도 워커만 신어요. 혹시 괜찮은 여자분 있으면 사진 내는 거. 제가 또 알레르기가 있는데. 리뷰도 많이. 네, 구글에도 막 이런저런 리뷰가 있는데 뭐 사장님 맛있다는 리뷰가 있어. 사장님 맛있고 음식이 맛있어요라고. 간장 소스다. 와. 숙성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다 배운 거거든요. 어머니가 압구정동에서 크게 고깃집 하셨었어요, 옛날에. 양념 소스나 숙성법이나 다 배워서.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 맛있게 드세요.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드신 일이 다 풀리셨네. 이게 음식도 음식인데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다 잘 해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음식과 서비스. 이제 일하러 다시 일하러 갑시다.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